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완독의 부담감을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김기두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네. 정확합니다. 총균세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때 혹시 보셨는지? 예, 그거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아, 네. 총균세라는 책이 있다고 했을 때 네. 김기두 씨께서 신문을 보니까 아 이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소위 평점도 높고 네. 읽고 나면 얻는 것도 많다고 해서 그 책을 샀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서희숙 씨가 오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 저 김기두 씨 위대한 개츠비 봤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대한 개츠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서희숙 씨가 위대한 개츠비를 안 봤어? 이건 꼭 봐야 되는 책이야. 지금 당장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총균세는 30페이지밖에 안 봤어요. 네. 총균세를 다 읽을 때까지 이 책을 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즉시 위대한 개츠비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제일 잘할 것 같아서. 네. 일단 저는 완독을 먼저 하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제 성격은. A형이신가요? 아, 저 O형입니다. O형이시군요. 저도 O형인데. 여기서 왜 혈액형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또 말했네. 너무 적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얘기하기가 잘 풀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총균세라는 책은 일단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류의 역사를 지리결정학으로 말하는 책이에요.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벌써. 이 총균세라는 책을 보려고 이제 사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는 거죠. 샀는데 집에서 이제 드디어 독서를 해야겠는데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친구들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나를 잡은 거죠. 이번 주 토요일은 반드시 읽으리. 딱 각 잡고 집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버릇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청균세를 쭉쭉쭉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처음에 한 이를 악물고 읽죠. 결심을 했으니까 사나이가. 그래서 한 40페이지를 읽습니다. 중간에 막 핸드폰 보고 싶은데 막 참고 바늘로 무릎을 찔러가면서 봅니다. 40페이지를 봅니다. 성공. 뿌듯하죠. 그리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아 청균세 봐야 되죠. 점심 때부터. 근데 왠지 소화가 안 돼요. 점심을 먹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엄마 뭐 시킬 거 없어? 이래가지고 일 좀 하다가 한 5시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책을 읽기 시작. 41페이지부터 읽겠죠? 읽는데 어제처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한 17페이지쯤 읽습니다. 그 다음 책은 장담코 월요일 날 그 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결심을 해도 한 수요일에 그 책을 펴니다. 58페이지. 평일 날 피곤하잖아요. 3페이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책을 못 꺼냅니다. 61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 재미는 없고 부담스럽고 책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때 서희숙 선배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위대한 개츠비를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기두 씨 같은 판단을 하죠. 아니 이 책을 안 읽고 이걸 보면 일단 돈 낭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총균세를 완독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버릇이 안 된 사람은 총균세를 완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책을 아예 안 읽게 되는 거죠.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듣다 보니까 네. 제 얘기가 들어가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완독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라. 책은 당신을 모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책을 보다가 그 책을 완독하지 못하면 버리면 됩니다. 아까우니까 아까운 사람은 꽂아놓으면 됩니다. 거실에 들어가는데 총균세 꽂혀있으면 있어 보이거든요. 요즘은 심지어는 인터넷 서점들은 바이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55% 가격에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든 어떤 방식을 쓰든 그 책은 안 읽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박찬욱 감독이 집에 이제 가훈을 중학생이었을 때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겁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가훈을 붓글씨로 써와라 이런 숙제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따님이 감독님한테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우리 집 가훈? 아님 말고 우리 집 가훈이 아님 말고래요. 그래서 아님 말고를 붓글씨에다 아님 말고 써서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네가 숙제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고 퇴짜를 놨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전화까지 해서 우리 집 가훈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를 본인 에세이로 쓰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릎을 쳤는데
사실 아님 말고는 기회가 있는 자의 논리이긴 합니다. 내가 아님 말고 하려면 다른 걸 할 게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정하고 얘기한다면 아님 말고면 정말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충균세가 아무리 서울대에서 도서 대출 순위가 몇 년째 1위라 하더라도 보다가 안 읽힌다? 아님 말고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꼭 읽어야 할 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책의 종류가 당신이 20대에 꼭 해야 할 뭐뭐뭐 27가지 이런 책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모든 사람이 99명이 권해도 한 명인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이 아니라면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소설인 책들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챕터마다 목록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꽂히는 부분부터 그냥 읽으셔도 돼요. 만약에 앞부분이 어렵다면. 총교서의 앞부분은 그 얘기가 지난 인류의 역사의 앞부분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선사시대 얘기 한참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 재미가 없죠. 근데 뒷부분에 가면 중세나 근세의 유럽과 미국과 이런 얘기, 뭐 아랍과 이런 얘기는 더 재밌잖아요. 그럼 뒤에부터 봐도 되는 것입니다.